안녕하세요, 갑부강입니다. 오늘은 피딩 스테이션을 만들고 남은 아크릴로 탈출 방지 펜스 겸 놀람 방지 펜스를 만들어 볼 겁니다. 먼저 수조 사이즈에 맞게 아크릴을 잘라 주었고 펜스를 지지할 지지대를 만들었어요. 동일하게 지지대를 두 개를 만들고 잘라낸 아크릴 테두리를 정리합니다.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야스리로 갈아서 마무리 해주면 돼요. 짜자잔! 간단하게 탈출 방지 펜스를 만들었어요. 이제 테라핀 아이들의 시야를 차단해 볼 겁니다. 인터넷 검색으로 미러 썬팅 필름을 구매했어요. 빛이 있는 곳에서는 안쪽이 안 보이고 빛이 없는 곳에서는 바깥쪽이 보입니다. 수조에 백스크린 붙이는 것처럼 마무리를 해줄 거기 때문에 1-2cm 정도 여유를 주고 잘라주면 돼요. 썬팅지는 접착면이 있어서 보호 필름을 떼어주고 부착해야 합니다. 보호 필름 떼는 게 정말 오래 걸렸어요. 필름을 떼어내면서 비눗물을 뿌려가면서 작업해야 하지만 집이라서 물로 했더니 나중에 구겨지고 좀 잘 안 된 부분이 많았어요. 그 점이 좀 아쉽네요. 썬팅하고 나면 바닥이 물바다 되니까 마른 수건은 꼭 옆에 두고 하세요. 시트지를 올려놓고 카드나 헤라로 밀어주면 됩니다. 테두리에 여유를 주었던 시트지는 백스크린 잘라내듯이 동일하게 잘라내면 됩니다. 자, 완성이 되었네요. 육지에서 시야가 잘 차단되는지 테스트 해봤어요. 랩터민 사료통으로 육지 안쪽에서는 바깥이 안 보이고 바깥에서는 육지 안쪽이 잘 보여요. 원했던 기능이 딱 잘 됐네요. 방문이 열린 상태에서 사람이 지나가면 테라핀 아이들이 놀래서 물로 풍덩했었는데 이제는 안 보이니 놀라지도 않고 일광욕을 계속하게 되었어요. 다이한 것들 중에 가장 만족한 작업이에요. 영상을 다 찍고 난 후에는 육지의 벽들도 다 썬팅했어요.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